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유지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이전과 동일한 3.6%로 전망했습니다. IMF의 모리스 옥스펠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경제는 유럽과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와 내년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규제와 브렉시트 협상, 중국의 금융 위험, 예상보다 빠른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불확실성 위험 요소가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을 기존 2.3%에서 0.2%포인트 하락한 2.1%로 제시했고, 중국의 올해 성장률은 이전보다 0.1%포인트 높은 6.7%로 조정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내년 성장 전망치는 각각 2.1%와 6.4%를 제시했습니다.